조금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 송길령 부사장 강그 강의는 네. 사실은 일반 강의는 잘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설득해서 이 지식을 대중들에게 나눠줘야지. 맨날 네. 그 CEO나 임원들한테만 나눠주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잘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예약 판매 시작한 시점부터 한한달 정도 동안에는 22.5% 할인을 아하. 해드린다고. 네. 저희가 웬만하면 할인제 안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간 지나면 절대 할인 안 그래서 뭐 예약으로 미리 해두시는 거랑 실제로 판매 시작하고 나서 구입하시는 거랑 뭐 같습니다, 사실은. 굳이 예약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으나, 네. 저희는 이것저것 합니다만 제대로 잘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특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가 시작될 때 네. 그 판매 사이트가 잘 돌아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판매할 때 판매가 될때 하시는 게 좋다. 아. 언제 판매가 잘안 될지 몰라. 진짜 그야말로 한정 판매네, 한정 판매. 네, 그래서 저희의 예약 구매는 예.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다. 아, 알겠습니다. 괜히 예약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웹사이트가 죽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 진짜. 농담이에요.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님, 네, 많이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되게 유용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묵직한 거, 돈 되는 거. 네, 오늘도 돈이 좀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 컴퍼니 백브리핑은 보통 이제 기업 이야기를 주로 전해드리는데, 네. 기업 이야기라는 게 주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죠. 네. 세상에 알려지면 저희가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요즘 가르쳐 주시는 건 어떤 회사든지 이런 공시는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네. 네. 일종의 이제 서바이벌 상식. 아, 지난번 것도 진짜 유용했어요. 하여튼 반대하자. 그거였잖아요. 복습해 보면. 아, 어? 그 뭐였죠?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오면 이 가능한 뭔가 결정이 들면 일단 반대하고 생각하자. 나는 무조건 반댈세. 네. 그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댈세.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 게 하나 있어서 예. 아, 오늘도 예고로 시작하시네. 예, 네. 그거는 마지막에 해드리고 오늘은 주식 매수 청구권도 청구의 권리니까 예. 주주의 권리고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네. 지금 이제 액면 감액 감자 이후에 주주회생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요때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주주배정 증자를 할때 이게 회사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예.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한다면은 또 관계없는데 좀 환영을 못 받는 분위기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증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1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질문이 예. 만약 내가 공시 사이트네요? 예. 네, 공시 사이트가 바로 나왔네요. 내가 만약 투자한 기업이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상증자와 달리 그 돈을 내고 실제 청약을 해야 하려면 청약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자금도 없고 또는 딱히 유상증자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 그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그큰 주제고. 그래서 오늘 우선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 처음 말씀드리는 김에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들도 있고 요건 정확하게 이런 의미인지 좀잘 모르셨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화면을 연결해서 한번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노트북 좀 연결을 해주시면요. 예. 그 금융감독원 그 공시 시스템 예. 들어가서 지금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8월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예. 공시 메뉴가 삼성중공업이라고 제가 쳤고요. 예. 유상증자 치면은 이렇게 공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공시 이게 삼성중공업이 8월 17일 날 공시한 건데 네. 두달전 공시를 왜 보냐 두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실제 이 공시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한번더 공시 내용이 정정이 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시고 그래서 이 공시를 보면 제가 1번 번호가 있죠. 이게 번호부터 그냥 쭉 한번 설명을 한번 공시를 드리고 해석하는 방법. 네네. 네.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증자를 하려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되죠. 신주 그래서 네. 보통주 2억 5천만 주를 발행을 하는 증자이고 예. 이게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삼성중공업의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6억 3천만 주니까 네. 증자 새로 증자로 새로 발행한 신주가 한 40% 정도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자 비율 40% 우선주가 기타 주식이 있지만 우선주는 이번 증자 대상이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증자를 한다는 것은 상장 회사의 굉장히 특권이죠. 그러니까 네. 무이자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증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자금 조달 방법이니까 네. 이 하는 이유는 운영자금 7,800억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5천억 원 예. 이렇게 요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에 자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 실권주 그러니까 팔고 남은 주식을 공모한다는 것이고 네, 네. 다시 좀 공시화면을 보면은 신주 발행가라는 게 이제 5,33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확정 발행가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0월 25일 날 다시 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데 참고로 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신주 발행가를 유상증자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삼성중공업 주가가 6,000원입니다. 오늘. 네. 그러면 이 신주 발행가는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신주를 1원에 발행을 해도 발행해도 되고 10만 원, 100만 원에 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투자적 혼란도 있고 또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실권주를 일반 공모로 한번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주주 배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기존 주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기존 주주들이 자기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다 청약을 해서 신주를 인수하면 증자 전과 증자 후에 그러니까 지분 가치, 지분율 가치 변동이 전혀 없잖아요. 주주 배정이라는 것은 네.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권주를 새로 판매하면 새로운 주주들이 등장하고 생기죠. 변화가 생기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 1개월 동안에 뒤에 밑으로 보면은 뒤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뭐 그런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다시 공시화면을 좀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현재 나온 것은 이제 1차 발행가라고 해서 5,130원이 나와 있고요. 네. 이게 나중에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발행 가격이 한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둘 중에서 이제 낮은 가격을 최종 발행가로 확정을 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삼성중공업 주가가 이번 주에 주 후반에 막 갑자기 급등을 하고 거래대금 폭발하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가격은 5,130원. 보다 더 내려가진 않는다. 더 높을 수 없다. 높진 않는다. 높진 않는다. 둘중 낮은 걸로 하니까. 낮은 걸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9번으로 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에는 이미 지났죠. 이제 주주로서 주주 항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날이고 네. 이렇게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인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느냐? 한 주당 0.33주를 주는데 네. 그러면 100주면은 33.1주가 되잖아요. 네. 그럼 지난주에 제가 무상증자 설명드릴 때는 소수점 이하를 만약에 18.5주다 그러면 18주는 주식으로 주고 네. 0.5주는 현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유상증자에서는 그러면 소수점짜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 무상증자 누구에게나 그 비율대로 다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유상증자는 알겠어요. 돈을 일단 내고 청약을 하기 때문에 권리는 있는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네. 33주를 주고 0.1주는 다 버립니다. 그 내용이 공시화면을 보면은 야. 사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디테일이 있구나.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주당 0.33주 주는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버립니다. 근데 그냥 버리면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0.1주 이렇게 모으면 다시 한 주, 100주 이렇게 되잖아요. 되겠죠. 그게 실권주가 되고 그 실권주는 나중에 모아서 뭐 초과 청약 또는 뭐 실권주 일반 공모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차이점 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네. 네. 박수익 기자는 네. 학원 강사 같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무슨 EBS 공무원 보는... 시험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야. 네. 맞아줍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공시함을 보면은 흔히 좀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한번 좀 청약을 해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청약이라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 근데 유상증자는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28일과 29일.
뒤에 보면 이제 11월 5일 나비빌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청약 대금은 나비빌라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비빌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그 대표 주관회사, 그러니까 이번 유상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증자 대금을 다 모아서, 일반 투자들이 받은 걸 다 모아서, 네, 그걸 회사에 납입하는 날짜. 아, 회사에 그리고, 주는 날짜. 네, 예.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계좌로 들어오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이게 유상증자를 할 때 이제 일반 주주 배정을 하면은 본인이 청약한 만큼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00주를 청약, 100주를 받는데, 이제 소수점 이하 이런 주식들 모아 실권주를 팔 때는 실권주는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높은 다 못 받잖아요. 그때 다 못 받, 자기가 낸 금액만큼 미리 청약 대금 낸 것만큼 못 받을 때는 그게 납입일, 즉 11월 5일 날 환불해 준다. 이런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개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게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위에 있고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두 네. 차이는 뭐냐? 날짜도 네.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신주를 배정받을 기준 주주명부를 정하는 건 위에 있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이 배당 그, 기산일이라는 배정, 것은 배정 기준일은 그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네. 신주 인수권이 있다 라는 예. 것이고, 전월자 주주 기준 주주들에게 이걸 한다.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산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당의 기준점이 되는 날짜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든 어느 회사든 결산 배당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1월 19일 신주 상장일인데, 그 날짜에 새로 발행된 주식이거든요. 1월 1일부터 존재해왔던 주식이 아니고. 네. 그렇지만 결산 배당이나 배당을 할 때는 1월 1일부터 존재해왔던 주식으로 간주를 하고 똑같이 배당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배당 기산일, 1월 1일. 그래서 배당 기산일은 다 1월 1일로 적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배당을 받을 때 꼭 1월 1일부터 존재해왔던 주식이어야 되는 건가 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기준일 날 보유하고 네.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이제 결산 배당이라는 게 사실적 의미가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이건 결산하는.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예, 날짜네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신주 배정 기준일과 배당 기산일 헷갈리실까 봐.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량진 출신이라니까. 빠져들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조금 이제 공시 화면 마지막에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데 좀 시간이 있는데, 신주 네. 인수권 양도 여부 예.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상장한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거 오늘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중요한 동그라미.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오늘 주제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신주 인수권 18번 항목 양도 여부가 예스다. 네. 그 말은 이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권리를 받은 주주는 돈을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건데 돈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난 좀 팔고 싶다. 네. 그거 하면 팔 수 있도록 네. 네. 그 당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분양권이네 분양권. 네, 권리금 뭐 이런 분양권 이런 전매가 가능하다. 네네는 네. 뜻이랍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표로 한번 1번 표를 띄워주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투자한 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증자에 그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참여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냥 무시하고 덮어놓는 방법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걸 통해서 주가도 좀 하락하니까 본인의 주식 가치에 변동도 있고, 이럴 경우에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없어서 신주 인수권 즉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 한번 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어차피 유상증자를 할 때는 할인을 시세보다 할인한 가격에 신주를 네, 파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네. 우선 그 2번 표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이 2번 표 맞아요? 요거는 다른 표인 것 같고요. 다른 표고 문자가 옵니다. 신주 인수권 문자표 예. 문자표 예 문자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네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좀 캡처를 했는데 네. 그 신주 배정 기준일에 이제 주주명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 문자 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종목명이 삼성중공업 18R이라고. 네. 삼성중공업 보통주, 우선주가 아니야. 18R. 18R이란 것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18번째로 발행한 R은 라이트, 그러니까 권리. 그래서 그 18번 right. 예, 네, 죄송합니다. No light. 아니온 라이트 말고. 네, 예. right. 네, 권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네. 이제 이거 참고로 신주인수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상증자에 나오는 신주인수권을 뒤에 R을 붙이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신주인수권 붙어 있는 회사채를 예. 발행할 때 나오는 거는 WR 그 워런트라고 해서 아하. WR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아. 둘 다 상장 거래가 되는데 예. 주의할 점은 이게 거래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부 회사채에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은 그 회사채가 존재하는 한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유상증자에 붙어 있는 R만 붙어 있는 이거는 딱 거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5일 이상 거래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보통 회사들 5일만 딱 최소 요건만 충족을 하죠. 그 표, 문자 보니까 기간이 네. 있네요, 진짜. 그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면은 매매 기간이 이게 14일부터 20일 일주일 정도로 돼 있네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아, 지금 저 삼성중공업 18R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시장 열어도 거래된다. 예, 예. 아. 내일까지. 내일이 닫히는 날입니다. 내일 네. 모레부터 거래가 영영 사라지는. 아. 그래서 오늘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이 있으신 자, 분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주주들 신주인수권 가진 주주들은 뭘 해야 되냐? 꼭 네. 삼성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늘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3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예. 네. 14일부터 거래가 됐고 그 네. 신주인수권도 주식전 거래가 되니까 종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650원. 14일 보면은 650원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죠. 1470만 주. 참고로 어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왼쪽 표가 네. 이제 삼성중공 18R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 네. 거래되고 있었다 벌써 4일째. 예, 예 4일째. 그리고 내일 마지막 965원에 거래됐네요. 965원. 자, 예. 그러면 맨 왼쪽 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네. 종가가 965원. 그러니까 시세는 조금 달라지는데 네. 신주인수권 거래량이 1470만 주.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중간표를 보면 그날 삼성중공업 정상적인 주식 보통주 거래량의 두 배, 그 세 배에 육박할 정도로 실제 알고 계시고 거래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또 반대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가라고 하는 거는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투자자분들도 이제 어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예. 있는데 예. 그럼 이 신주인수권 이게 주식 같이 거래하는 신주인수권은 그럼 어느 얼마에 수준이, 거래돼야 되냐? 예. 어떤 게 정상적인 가격이냐? 예. 권리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가 이 권리를 사 가지고 신주 발행 가격을 주고 돈을 샀을 때에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네. 현재의 주가와 맞아떨어지면 이론적으로 아 이게 그렇겠죠. 그 차익이겠네. 차익. 차이죠. 예. 그래서 삼성 여러분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네. 그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맨 오른쪽 표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신주인수 그 이론 가격. 그러니까 보통주가 있고 보통주의 그날 주가 종가를 기준으로입니다. 아. 신주 발행가가 있죠. 지금 1차 발행가가 나왔죠. 예. 그럼 보통주에서 신주 발행가를 뺀 그 차이라고 쓴 게 이론 가격. 900원 정도니까. 예, 그날의 이론 가격입니다. 아, 이 권리는 900원 정도에 하여튼 팔 수 있는 가격이 돼요. 네. 저게 저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뿐이죠.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콘도 회원권이 있다. 네. 네네. 콘도 회원권은 1년에 30박을 회원가에 그 숙박할 수 있는 권리다. 네. 근데 나는 그 콘도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시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회원 가입했 돈 주고 회원 가입했는데 그냥 이 기회를 날리는 거야?라고 하면 아니 그럴까봐 이 콘도 회원권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을 회원가에 잘 수 있다는 건 일종의 특혜잖아요. 그거를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지금 거래하는 거고.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일반 가격은 하룻밤 자는데 30만원인데. 네. 회원가는 10만원이면. 얼마에 거래되겠습니까? 일반이 가려면 30만원.
근데 회원이 가면 10만 원. 그 사이로 되겠지. 그 사이로. 그 회원권 가격은 어. 그렇다고 20만 원 다 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30만 원 내고 내가 그냥 당당하게 가지. 그렇죠. 너한테 그걸 왜 사니? 그러나 또한 한 10만 원쯤에 팔면 야 내가 11만 원 줄게 나한테 봐라 하는 사람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적당한 그런 정도 가격에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듯이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시면 예. 아 이제 저 얘기하는구나라고 예. 다시 표를 네. 보면 그래서 오른쪽 보면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네. 자 차이 그러니까 맨 오른쪽 표에 이론가의 차이가 보면 자 10월 14일에 930원이죠. 이게 이제 신주인세권의 이론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네, 예. 저게 회원 숙박비와 네. 실제 일반 숙박비의 차이라는 뜻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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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시 맨 왼쪽 표를 보면 그날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965원에 거래됐죠. 그러니까 단위가 작아서 못 느끼시지만 단위가 약간 높네요. 그러니까 이론 가격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10월 15일 다시 표를 보시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게. 10월 15일에는 이론 네. 가격이 1030원인데 싸게 팔렸어요. 964원 네. 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나오는데 이론 네. 가격이 1,030원이었는데 964원이 대충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론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 거하고 적게 팔린 낮은 가격 팔렸을 때 이론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당연히 판 사람이 좋은 거고 네. 싸게 사면은 산 사람이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가격보다 비싸게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아. 네. 굳이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그냥 사면 되니까 주식을 네. 바로 사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제가 한번 다른 표로 더 좀 쉽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4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이 프로가 콘도 회원권으로 얘기하니까 더 어렵다. 더 어렵습니까? 살짝 어렵습니다. 아니 콘도 회원권 거래 중고나라에서 안 해보셨어요? 자 4번 표를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따라가 보죠 아무튼 자, 예. 단순화해서 제가 단일로 현재 주가가 2만 원인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25% 할인 적용해서 신주 발행가를 15,000원으로 결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론 가격은 5,000원이죠. 예. 예. 그럼 5,000원을 팔면 합니다. 예. 5,000원이 적정 가격인데 지금 2만 원짜리 주식을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면 얼마 내고 사야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표를 보시면 이제 5,000원보다 싸게 사야지 사는 사람은. 자, 신주인수권을 8,000원에 산 사람. 그럼 이 네. 사람이 실제 최종적으로 신주 한 주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신주인수권 산다고 8,000원 썼고 네. 실제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발행 가격 15,000원 더하면 23,000원에. 그렇죠. 현재 주가보다 그 비싸게 판 거네. 그 위에 주가는 2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사시는 분들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 물론 파는 분들은 사실 신주인수권이란 거는 매수 단가는 0원이죠. 그러니까 주주의 자격으로 받은 거니까 물론 이제 권리락이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의 개념. 그래서 아까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이 어제 신주인수권 팔아서 광어에 드셨다고 그런. 예. 아니 근데 그럼 신주인수권을 내가 네. 샀어요. 네. 그럼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신주인수권을?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변동할 그 시차가 있으면 변동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MTS 이런 모바일 주식 트레이닝 시스템 들어가서 신주인수권을 네. 치면은 거래 가능한 신주인수권이 쭉 나오고 네. 본인이 있으면 삼성중공업체의 18R이라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18R 들어가면 지금 주식 거래가 쭉 거기서 똑같이 매수 매도 금액을 눌러서 사고 팔는 똑같은 놈 실시간으로. 아, 그럼 바로 내가 그냥 현물 주식을 산 거하고 마찬가지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는 신주권 사는 경우 신주 인수 권리를 샀고 예. 그거를 다시 현물 주식 사는 행위는 아까 공시에 봤던 청약이래. 청약을 해야지 되는 거죠. 한참 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변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개인 본인 어떤 투자의 영역이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할인된 가격에 사긴 하지만은 또 주가는 또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다만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은 5일 동안만 거래되니까 그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 서력전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네. 조금 쉬운 일. 예를 아이패드. 네.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네. 어디 가도 100만 원에는 살 수 있어. 예. 99만 원에는 안 팔아. 100만 원짜리예요. 어. 애플 직원한테 직원가를 50만 원에 주겠다. 한 달 후에 배송된다 그거. 그러면 근데 직원들에게 그래서 직원가에 50만 원을 살 수 있는 티켓 하나씩 줬어요. 예. 이 티켓은 들고 가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이 티켓을 얼마에 팔 수 있게요? 뭐 어렵나 보다 이거. 이거 어려워? 50만 원보다 비싸게 팔겠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얼마에 팔아야 될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6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잖아요. 한 40만 원쯤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왜냐면 그러면 총 90만 원 주고 사는 거지만 그렇지. 90만 원 권리만. 근데 왜냐면 현물을 사면 바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이걸 한 달 후에 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죄송합니다. 만회가 안 되고 있어. 더 어렵다고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가보죠. 죄송합니다. 신주인 습관을 네, 좀 죄송합니다. 그 네. 신주인 습관 알아봤고요. 네. 오늘 계속 이제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말씀드리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왜 했냐 간단하게 예. 좀 예. 보면은. 그 아까 뭐 채무 상환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채무 상환 자금이라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그 한때 드릴십이라고 해서 원유 해제 그 심해에서 시추할 때 구멍 뚫는 예. 그 배를 가장 세계에서 잘 만들고 많이 네. 파는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드릴십 같은 배가 잘 팔리려면 유가가 좀 높아야지 석유회사들이 네. 주문을 많이 해서 바다에 구멍 뚫으러 가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계약도 취소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소됐던 그 드릴십 주문을 했다가 다시 이제 못 받은 아니 그러니까 저 네. 실제 인도를 못한 네. 그 드릴십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삼성중공업이 한 7천억 정도. 근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미분양 드릴십 담보 대출을 받았네요. 네. 네. 예. 대출을 그러니까 드릴십을 줄려갖다 못 주니까 본인들이 재고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그걸로 받았는데 7천억을 이자를 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유상증자는 무이자잖아요. 이게 주주들에게 그렇죠. 돈 받고 그렇죠. 그냥 주식만.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대출 이 돈에서 빚 갚겠다. 네. 네. 이쪽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또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철강이나 이런 뭐 엔진 이런 원자재 구입 사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면은 회사가 영업이 이익을 잘 남겨서 빚도 좀 갚고 또 원재료를 사가지고 네. 새로운 상품 만들고 또 팔아서 이익을 나고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드릴십 이런 재고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삼성중공업이 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무상감자를 한번 했습니다. 6월 달에. 이 무상감자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예, 예. 제가 노트북 한번 다시 연결해 주시면 예. 제가 무상감자 잠깐만 이게 삼성중공업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자는 감자. 그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자본금이라는 네. 것이 주식 발행 주식 수와 곱하기 액면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발행 주식 수와 액면가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자는 발행 주식 수를 줄입니다. 정확하게는 발행 주식 수를 발행 주식을 병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데 네. 그래서 열 주를 한 주로 병합을 시키는 겁니다. 네. 강제로.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는 일단은 10배를 높여줘야지 감자 예, 전후 그렇죠. 주식까지 같아지겠죠. 예, 예. 그런데 삼성중공업자 보면은 감자 전 발행 주식 수가 6억 3천만 주인데 감자 후에 6억 3천만 주 같죠. 네. 주식 수를 줄이지 않는 감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 수를 줄이지 않으면 감자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자본금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그럼 액면가를 예. 줄이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설명. 액면가 5천 원을 액면가를 줄이는 걸로 예, 천 원으로 감액한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액면가 감액 감자고 그린 뒤에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어쨌든 액면가 감액 감자는 사실 감자를 하게 되면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예. 하는데 예. 주식을 병합하는 그 감자를 하게 되면 기준 주가가 확 뜁니다. 그러니까 예. 10주를 한 주를 병합하면 반대로 기준 주가가 10배 올라가고 상태의 거래를 하고 액면 감액 액면가를 줄이는 걸 하면 액면가라는 것과 시세는 다르니까 그 실제 그 거래 정지 전후에 기준 주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호가로 이제 시초가만 달라지는 거고. 자본금의 숫자만 낮추는 셈이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식 수를 병합하든 액면가를 줄이든 네. 자본금은 줄이는 건 같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대신 감자의 원리가 이제 일종의 주주들과의 주식 거래에서 회사가 이론적으로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식을 줄이면서 그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예, 예, 해서 감자 차익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예, 그 감자 차익이 자본 능력으로 가면서 자본금은 원래 이런 상 자본금이 많고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게 이제 적은 게 감 저기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런데 예,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은 줄고 감자 차익이 자본 능력으로 가면서 아하,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예, 자본 잠식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어찌됐든 무상 감자,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감자를 하면서 증자를 하니까 사실 약간 환영받지 못하는 증자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주인수권을 떠올려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이 삼성중공업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가 현대중공업에 인수된 회사죠. 네. 이것도 똑같이 액면 감자, 그것도 숫자 똑같아요. 액면가 5천 원을 천 원으로 감액하는 걸 한 뒤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아직은 감자 절차 진행 중이고요. 네. 감자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재개가 되는데 예, 그리고 난 뒤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똑같습니다. 이때도 신주 인수 권이란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사실 삼성중공업 특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주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거든요. 좀 안 좋은 의미로 뜨거운 굉장히 회사가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거기도 뭐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해요? 네, 감자 후에 무상감자 후에 증자를 하니까 저희 뭐 주식시장 그 뭐 속어로 뭐 감자탕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기는 해야 될 일인데.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것은 사실 뭐 상장 회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주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주주들 입장에서도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술 같은 거니까 예, 여러분 그 감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걸 뭐 이제 좀 전에도 이렇게 자본하고 이제 자본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약간 설명이 좀 애매하셨을 텐데 혹시 제가 서력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주시도 감자라는 증자하기 전에 감자를 왜 하냐 그 왜 하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1억 원을 종잣돈으로 음식점을 하나 차렸다고 쳐요. 네. 혼자. 네. 근데 망했어.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이제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음식점 나랑 동업하자. 나 혼자 하니까 좀 힘들다. 우리 돈도 없고. 그러면 그래? 그럼 얼마나 돼야 돼? 그럼 한 1억 원쯤 돼주면 좋겠어. 그래? 그럼 1억 원쯤 되면 너랑 나랑 지분은 몇 대 몇이야? 라고 할 때 원래 1억 원으로 시작한 음식점이잖아요. 예. 근데 새로 친구가 1억 원을 더 이제 증자를 해준다는 거면 그러면 친구 지분은 이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5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원래 내가 시작된 1억 원이라는 게 자본금에 있으니까 네가 1억 원 갖고 오면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동업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야 내가 50% 지분만 가질 거면 1억 원으로 내가 내 장사하지. 내 장사하지. 굳이 내가 너한테 왜 빌려주냐. 너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나한테 1억 원이나 받아가면서 50%밖에 안 준다는 거냐. 너 1억 원 가지고 너 100% 지분 다 갖는 장사 시작했잖아. 말 되잖아요. 그래 그럼 알았어. 내 지분은 원래 1억 원 넣었지만 난 1000만 원 넣었다고 가정할게. 그리고 네가 1억 원 넣어. 그러면 거의 1대 10이니까 거의 뭐 한 90% 그렇죠. 정도 지분 가지면 예. 예. 되겠니 하면 예. 그렇다고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최초에 넣었던 1억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1000만 원 넣은 걸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자다 이게. 그래서 이 감자를 안 하면 이 1억 원을 투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거 이해 쉬웠어요. 됐어요. 이제? 이해 쉬웠어요. 네. 성공. 그 얘기하실 채팅창에서 채팅창 보니까 진짜 아니, 알았다. 쉽다고 인정해 줬다. 빨리 끝내. 그래. 너 알았어. 더 어렵네.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자를 하고 증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식이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는 회사는 감자 안 하고 증자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어려워. 일단 신주인수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뭐 신주인수권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네. 그 증권신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상장일 그리고 예. 언제 상장 폐지가 되는지 통지는 언제 되는지 나와 있고 네. 제가 그 조금 시간이 허락이 되면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매 청구권 관련해서 네, 네, 해주시죠. AS 짧게 네, 예. 네, 조금 예. 시간 있습니다. 네. 네. 댓글이 달렸어요. 저희 그 영상에 그 네.
주식 매수 청구할 때 세금도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예.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에게만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데 장내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식 네. 매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장외 거래에 해당을 해서 이때는 네. 소액 주주도 과세 대상이긴 한데 네. 양도세가 그래서 이제 20% 플러스 지방소득세 25%가 아, 있는데 다만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군요. 예, 다만 이거는 이제 취득 양도세라는 게 취득 기준이잖아요. 취득가. 네.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에 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2만 원이면 네. 양도세 낼 게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가를 기억하시고 네. 계산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합병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그 교환 네. 포괄적 주식 교환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다 과세 대상이었다가 2018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딱 하나 집어서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양도세를 네. 아,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팔아버린 주식에 대해서는 장외 거래로 생각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군요. 부과하는데 아.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에 반대를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아. 이때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은 뭐냐면은 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흡수합병과 똑같아요. 이제 상장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네. 저는 자회사 주주예요. 그런데 네. 모회사가 이 자회사 주식을 다 사들여 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려 그러니까 네. 회사는 네. 놔두는데 100% 자회. 그러면 제가 가진 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그 신주와 맞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주식 교환이고 포괄적 네. 주식 교환이고 100% 자회사를 만든다 해서 포괄적. 그런데 흡수합병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가진 주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합병 신수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흡수합병을 하나. 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나 똑같이 내가 자회사 주주였다가 모회사 주주로 바뀌는 건 같아요. 다만 그 차이점은 흡수합병을 하면 자회사가 없어지는 거고 예, 예. 그 소멸되는 거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 자회사가 존재는 하는데 100% 상장에서 100% 자회사 예. 되는 그 차이 사실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러면 왜 포괄적 주식 교환만 주식 매청권 행사했을 때 과세를 비과세를 하느냐 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주무부처에도 다 물어보고 했는데 네. 원하는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규제를 바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풀기는 어렵고 우선 네. 하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개정 법 개정 취지는 기업들에게는 약간 구조조정에 좀 원활한 도움을 주고 또 소액주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액주주 비과세인데 장외거래를 인정해서 과세를 하니 조금은 이제 비과세 항목을 늘려주는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저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장내 거래가 비과세라면 주식 매수 청구권도 비과세를 해줘야 원칙에 맞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법 취지도 사실 뭐 한꺼번에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네. 포괄적 주식 교환만 일단 비과세로 지금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데 또 모르죠. 나중에는 합병이 왜 합병은 과세를 합병에 반대하면 과세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반대하면 비과세고 좀 이상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 원래 가격으로 사가라. 그렇죠. 라는 건데 사가게 하면 떨어진 가격에 장내에서 파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원래 천 원이었던 주가가 이공시하는 바람에 800원 됐으니 네네. 내 돈을 천 원, 내 주식을 천 원에 사가라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권인데 네. 행사하고 나면 세금 다 떼고 나서 780원 나한테 들어오면 어쩌라고. 그렇죠. 그러니 그걸 소액주주들에게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해줬으면 이거는 비과세를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이런저런 있습니다.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특히 경제관련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타협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걸 전면 다 비과세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건 네. 제 뇌피셜인데 네. 그럼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럼 너무 활발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뭐 하면 좋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 활발해지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합병의 영업 양수도 네. 할 때 또 부담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절충 현재는 절충된 상태고 원칙적으로 이거는 비과세 해주는 게 맞다라는 그 저 이 프로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주가가 세율보다 더 떨어지지 않으면 네네. 매수 청구권 안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네요. 버퍼가 있네요. 회사 입장에서 거기에 또 이제 장외 거래는
거래세도 증권 거래세도 장내 거래보다 더 비싸면 지금 한 0.4 그것도 더 비싸고 예 장내 거래보다 좀 문제다. 이거는 제가 국회를 가서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이거 보기에 이건 문제야. 그러네. 네, 문제야. 조금 구멍이 있네요. 네네 아, 맞습니다. 아, 이건 문제야. 시청자 그 분이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셔도 저도 좀 추가 설명을 드렸고 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네. 좀 추가 설명이나 아니면 궁금한 게 남겨주시면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났네. 네, 네 인사하고 우리 끝내야죠. 네, 컴퍼니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만 저희 백브리핑 독립을 했는데 네. 지금 고정 이 채팅창에 보시면 그 이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시는 거. 3프로TV에 들어가셔서 아 저희 거 지금 채널 들어가시고 이 구독 요거 네.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백브리핑은요 다 좋은데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 그럼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구독하시면서 보실 때도 분명히 다시 보고 싶으실 때 있을 텐데 네. 다시 보시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화면 네. 3프로TV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널 찍고 밑에 나오는 그 채널 중에 맨 왼쪽에 백브리핑 예. 저기를 요거, 구독을 하셔야 네. 그 채널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즐겨찾기 같은 건데요. 저희 도메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즐겨찾기 안 해놓으면 다시 못 네. 길을 잃으십니다. 한 번만 네. 구독해 놓으시면 저희 업로드 영상이 다 뜨실 테니까 네. 한 번만 뭐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제 국회 가야 되니까 조금 좀 바쁘고 자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예, 네. 퇴근길 라이브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수익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였고요. 저희는 물러갔다가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